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면 송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혼자서 보는 게좀 그래서 화련쌤 모셨어요. 여보세요? 화련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거의 통신 상태가 거의 그 북한급인데 3G 쓰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 그 하늘마음님 혹시 여기가 7번째 집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사를 7번씩이나 다니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당직기를 신청을 했지만 저희 집이나 아니면 제 처가 이렇게 다녔던 이사했던 집들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제 처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몽유병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질병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담당 이제 과장이 의사가 보험 사기라는 얘기까지 제 처가 누워서 이제 듣고 있는데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제 처의 말을 100% 믿는다가 아니라 저는 그걸 봤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될지 몰랐고 제 처의 어린 시절을 저는 봤습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아픈데 원인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병원의 의사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까지 그런 병원에 이제 입원까지 했었고요. 술을 한잔 마시고 나거나 그러면 되게 공격적으로 변해요, 사람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저는 살아보지도 않았고. 사연을 받았던 거에는 진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보자분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무언가를 해드릴 수는 없는 것도 있다.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쌤이 얘기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상황인 건지, 아니면 집을 좀더 둘러볼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좀 잠깐 끌게요. 이 집에는 집 자체에 귀신은 없어요. 네. 집 자체에 귀신은 없고, 아내분 쫓아서 온 조상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13살 때부터 시작이 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리고 일단 다들 신들은 아무리 눌린 굿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귀신병. 귀신병은 머리부터 아파오는데, 이분은 몸부터 아파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귀신병과 무병이 같이 합쳐져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무병이 뭐예요? 네. 무병은 무당이 되는 병. 신병. 신병은 허주 잡신들이 많이 끼는 병. 그게 그럼 합쳐진 게 무당의 병이고요. 무당이 될수 있는 병. 두 가지가 다 합쳐져야 돼요. 근데 귀신병과 무병이 같이 왔어요, 이분은. 그러면 그죠? 이분은 신의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상담을 조금 진행을 하셔서 저는 조금 좋은 방향성으로 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혹시 뭐더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 지금 제 마음은 그냥 살기가 싫어요. 왜요? 그냥 저를 죽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오늘, 뭐 오늘만 그러고 뭐 내일 마음이 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너무 고통스럽고 사람도 만나는 것도 너무 싫고 몸이 아픈데 이거는 뭐 표가 안 나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고통스럽고 제보자님 지금 우세요? 아니 울지 마. 지금 제일 미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랑이랑 엄마 아빠요. 아 조금만 진정하세요, 제보자님. 조금만 진정해봐. 잠깐만. 저하고 동갑이죠? 친구야 잠깐만. 울지 말고. 내가 또 눈물에 약한 거 어떻게 알고 또 진정하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야? 제일 힘든 건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이고. 늘 머릿속에 찾는 게 제일 고통스러워. 괜찮아요. 그러니까 울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가 뒤에 있다는 것만. 제가 봤을 땐이 제보자님이 정신병 문제보다는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오, 저도 네, 그렇게 맞아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분 진짜 명확하고 정확하고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너무 지치다 보니까 지금은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거는 저는 외침이 살고 싶어요로 들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도와주고 싶어요. 제보자님 그 아내분
퇴원하는 날로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시 스케줄을 같이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시죠. 저희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길어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맨날 며칠을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 긴 이야기인데 일단 가장 많이 힘든 점은 매일매일이 죽고 싶고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분노가 올라오면 저도 모르게 폭력적인 성향과 욕을 하고 이게 이제 술을 마셨을 때도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자꾸 술을 찾아요. 근데 결론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내 자신이 위축이 들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하물며 저는 제 자신이 불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 저희 남편, 그리고 부모님 그 사람에게 항상 폭언을 하고 그 사람의 치부 모든 것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나면 제 스스로가 이젠 죽어도 되겠다, 결국에는 죽음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가장 시급한 건 제 남편이 이러다가 병으로 죽을까봐 너무 겁이 나요. 저로 인해서 보통 너랑 이제 그런 일 있을 때마다 나한테 항상 들려주고 싶었던 게 있어. 자기한테 녹음한 거 한 번이라도 들려줘본 적이 있던가? 술 마시고 왔다 했는데? 내가 상처받을까 같아서 못 들려줬었어. 매번 그런 일 있을 때마다. 근데 녹음하고 왜 찾아? 들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냥. 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제발 좀 조심해서 그 마음을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는데 변해버리는 것이 나한테는 좀 자기한테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기로 했지만 들려줘봐도 되겠어? 나 고통스러워. 난 알아. 우리가 어떨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우리는 술 마시는 게 되게 좋았잖아. 근데 어느 순간 네가 눈이 딱 변하면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으로 오빠가 겪어보진 않았잖아. 나는 마음이 여리고 오빠는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난 상처가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사람에 대한 기대도 크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정도 많고 근데 내가 별개로 나를 죽일까? 하면서 화장실 가서나 아니면 딴 데 가서 나 그냥 내 스스로를 막 할 거 막 그러는 거야. 열받아서 나 죽으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제정신이 들면 내가 왜 그랬지가 아니라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애구나.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지. 결론은 항상 죽는 거야. 그게 몇십 년 반복됐으니까 나는 이게 그 무의식의 자리를 잡은 거야. 이 몸 따라 마음 따로인 거야. 머릿속은 다 알아. 내 의지가 된다면 다 되는 거야. 근데 내 의지가 안 돼. 왜냐면 어느 순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나는 그 기억이 안 나면 아 몰라 기억이 안 났네 진짜 일어나 말면 되는 건데 이게 아니야. 와 나 미친년이구나. 죽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세상에서 술 먹는 년이야. 내가 술을 솔직히 어제도 먹었고 엊그제도 먹고 그랬는데 나 진짜 술을 안 좋아하거든. 나는 술을 먹는 게 싫어. 왜냐면 오빠도 알지만 일주일 이상을 나는 몸이 아파. 술을 마시고 나면 내 몸이 못 버티니까. 그 다음날 만약에 오빠랑 뭔 일이 있고 나면 그래 내가 죽어야겠다. 죽을 이유가 자꾸 생기는 거야. 부전은 없는데 너무 힘들어. 술 마시면 폭발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간헐적으로 이러니까.
어쩌다 보면 괜찮아.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짜증나는 일이나 뭔가 분노에 가득 찬 일들이 생기면 확 내가 막 그러잖아. 또 그게 무한반복이야. 은근히 사랑을 미치게 하는 거지. 매일매일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오빠 일지에서 잊을만한 건 그러지만 나는 매일매일 괴로워. 왜냐면 매일매일 죽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정말로 자기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는 내가 너를 도와주기로 하고 윤시원님한테 이런 걸 솔루션을 부탁하면서 나 걱정돼. 자기는 거기 병원에 있었잖아. 병원에 있으면서 난 너한테 계속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고 잘 살아보자 괜찮아. 너는 그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같이 그게 안 된다고.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내 마음을 하냐. 네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 너는 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 정말로 그러면 눈빛이 변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너 눈동자가 막 흔들려. 나는 그걸 네 앞에서 보고 있으면서 항상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너한테 네 얘기를 듣고만 있어야 돼. 이게 좀 얘 눈이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정말로 잘못하면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슬프네. 네가 이런 얘기를 해서 네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면 넌 네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싸움이 커지는 거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난 너를 응원하고 있는데 너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지 않아. 나는 죽어도 말. 너는 정말 괜찮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 싫어. 만에 하나 이걸로 솔루션이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네 옆에 있을 거야. 네가 무당이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단조 없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집터의 문제도 조금 있긴 있는데 제보자님이 조금 많이 타고 다닌다고. 많이 타고 다닌다고요? 몸에. 근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귀신 없는 집은 없어. 제보자님이 이 집 와서 이상해진 게 아니라 계속 몸에다 타고 다니네. 귀들을. 그래서 가는 집마다 집안용을 만들어. 그리고 또 데리고 또 이사를 가면은 또 데리고 가. 거기서 또 집안용을 만들어. 계속 그러는 형국이다 그러셔. 누가요? 누가 그러셔? 원래 할배가. 아버지 제가요. 안방에 상주하고 있는 귀가 하나가 있어. 여기 그렇게 많은 귀들이 있지는 않아요. 셋 정도. 이 터도 그렇게.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좋은 터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나쁜 터만 골라서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이 집 해결하려면 뭐 여기만 털면 되는 거예요? 제보자님 몸에 있는 것도 조금 털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들어오면서 제보자님 얼굴을 봤잖아요. 눈빛을 봤는데 그 신적으로 보는 그 눈에 동공이 있거든? 흔들리더라고. 흔들린다라는 건 많이 타고 있다라는 거거든, 자기 몸을. 그래서 아마 제보자님이 계속 악순환, 어느 집을 가도 악순환일 거예요.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도 돼?
쌤이 사람을 맡고 우리가 집을 먹고. 그래? 집을 한번 맡아보세요. 큐! 액션! 그러면 쌤이 제보자님한테 가셔서 제보자님을 직접 보고 사연을 듣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솔루션을 진행하고 그럼 저희가 들어와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네, 그게 맞죠. 진또야! 진또야! 오네가이시마스! 무당치니. 우와, 어지러. 자, 일단 우리가 헌팅하기 전에 이것부터 약속 지켜. 어떤 약속이요? 네. 만약에 여기서 네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 파이팅. 가자. 끝이에요? 아, 이게 국물이냐? 왜요? 여기 한번 봤단 말이야. 아, 왜? 난 안 봤는데? 아, 맞네. 전 처음이에요, 아예. 뭐야? 구찌야! 우와. 뭐 적혀 있어? 아. 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이 충돌이 되게 심하다, 기운 들어오는 게. 진짜 왜? 저기 여자 하나가 앉아있게. 일단, 지방형은 둘인 것 같고. 나 방금 여자 소리 들은 것 같아. 맞죠. 일단은, 제보자분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건 맞고, 여자 하나, 남자 둘. 여기서도 많이 주무시나 보다. 이렇게 두는데? 이렇게 방향은? 저 방, 이 방, 이 방. 허주가 왜 집에 붙어 있는 줄 알아? 왜요? 네가 아냐고 물어본 거잖아. 아니라고 형이 그거...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알아? 라고 물어본 거잖아. 아, 집에 붙어 있는지요? 이유를 아냐고. 신행세하니까 자기 집인 거 마냥. 그러니까 법당이라 생각하는 거지. 제가 좀 약간 조심스러운데. 아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충돌이 난다는 거는 이 집안은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야 되는 쪽이에요. 할머니 쪽, 아니 그러니까 자기 위쪽으로 불교래. 업을 닦아야 되는 집안이 있어요. 업신을 모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내력이 좀 센 쪽은 빌어야 돼요, 계속. 근데 제보자분 교회 다니시나?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있나? 왜냐면 이런 집안에 교회를 가버리면은 조상이 와 있으면 화가 나 있어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허주부터 빨리 처리를 하자. 그냥 잡아요? 아니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지. 여자는 싫어. 아 뭘 바로 싫어. 왜? 뭐 무슨... 안에 있는 애는 잘못 다른 애잖아. 아니 뭐 갑자기 뭐야? 왜? 요새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 나 할 게 없어. 싫어. 아니 좀 뭘 하고 싫어. 뭘 해? 뭐 해? 싫기 전에 얘 뭐 해야 돼? 아니 뭐? 아니 요새 그냥 싫어만 이따 들으면 되고. 이따 들으면 돼. 뭐 싫어? 아니 뭐 싫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봤을 때 미래를 봐도 이따 쉬고 있을 것 같은데. 형은 뭐 안 해요? 나? 찍어야지. 뭐라고요? 찍어야지. 아 그냥 오늘 바로 실컷 잡고 솔루션 하라고? 저 그 분한테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니 혹시? 근데 말은 전달해 줄 수 있죠. 그만 전달해 줘. 진또한테 들어가서 얘기. 이건 아니죠? 아니 아니요 그런 거 아니야. 진또한테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야! 아! 빨리 형! 아 빨리 미치. 아니야 형 이거 아 빨리 하라고. 네. 아니야. 무서워요. 왜 그러는 거야? 아 왜?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 줄래? 설마. 왜? 진짜 조상이야? 네. 진짜? 나왔어. 그래 나 지금 뭔가 이상해서. 녹신인데? 녹신이에요, 녹신. 제보자님 꿈에 뱀이나 구렁이 같은 거 엄청 나왔을 텐데. 교회 다니시는구나. 교회 다녀? 여기 성경책. 와 진짜? 줘봐. 성경책 있네. 그러니까 되게 충돌이 나죠. 아 성경책 있네. 아빠 엄마가 교회를. 근데 녹할머니 있네. 녹할머니에 딱 형이 그거 뭐지 얘기 좀 해달라 해서 하려고 하는데 뱀을 보여주더라고요. 구렁이들을. 명패야 명패. 얘도 동자인데? 동자라고? 네. 잠깐만. 이거 좀 머리 아픈데? 할머니 저 로또 좀 대게 해주세요. 로또부터 사 이거 사!
지켜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동자는 지켜주겠다고. 근데 왜 싸우지? 그치, 사무실 일단 빼고. 그리고 아, 맥북도 사실상 삼성하고 충돌하거든요. 이렇게 빼고. 거기는 문제가 없어. 왜 근데 집에 부적 있나? 솔직히 말하면 네. 뒤지면 다 나올 것 같아. 여기 왜냐면 지금 불살머니 기운 도는 거 봐서는 여기 어딘가 부적 있거든요 지금. 네, 있어요. 뭐가요? 부적. 부적이 집에 있어요? 네. 왠지 여쪽에도 여쪽에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좋아. 지도는 오른쪽, 나는 왼쪽. 뭐? 부적. 아. 네, 화대쌤. 재고자님들한테 부적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집에 부적 있어요? 아, 그 혹시 재고자님들한테 네. 어디 있어요? 화장대 있는 첫 번째 서랍에 화장대 있는 첫 번째 서랍에 핑크색 카드 지갑 화장대 있는 첫 번째 아, 네, 확인했어요. 너는 이제 한물 갔구나? 여기 어디라 했잖아요, 형은. 반반한 게. 왜? 난 여기. 어우, 욕하다. 뭐야, 무슨 부적이야? 봐봐. 까봐. 아. 혹시 누르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누르려고 했구나. 몇 장 가지고 있는 거야? 두 장밖에 안 줬다고? 왜? 화련쌤 그 제보자분한테 이거 부적 누구한테 받았는지랑 부적 또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부적 저기밖에 없어요? 네. 부적은 거기밖에 없고 누구한테 받았어요? 어머니가 무당인데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가 무당이시라 거기서 받았대요. 부적은 거기밖에 없고 이것밖에 없다고? 시어머니가 무당이시라 거기서 받았대요. 시어머니한테? 네. 아...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 다니신대요. 제보자님 아버지가. 오케이. 그 시어머니가 무당이시고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고 할머니가 불교 다니시고 누구야? 꼬마의 정자 아니고 허주. 허주. 얘 잡기. 너 잡기. 하는 애고. 뭐라고? 신인 척하는 애. 너 잡기. 공자라고. 너 누구 손 잡고 왔어? 어디 도망가? 도망간다고? 엄청 튀격거릴 텐데 이 정도면 일단 여기서 부적 그거는 이제 불살머니 기운이 느껴져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부적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본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또 싸워요. 귀신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제보자분하고 지금 남편과 계속 싸우는 이유가 신충돌 나는 거예요. 서로의 아내분과 남편분의 서로 각자의 조상식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큰 소리 나는 거예요. 신들이 싸우니까. 부적이 저렇게 두 개 나오면 안 돼요. 하나가 더 나와줘야 돼요. 세 장? 세 장. 줄 거면 한 장을 주던가 아니면 세 장을 줘야 돼요. 근데 두 장을 줬다라는 건 뭔가가 거기서도 쓰면서 안 내키는 거. 아마 그건 아실 거예요. 물어보면은. 충돌난다는 게 네. 보통 어디서 많이 충돌이 날까? 싸우면 큰 소리 난다며? 아, 큰 소리 나는 거? 아마 그쪽일걸요. 내가 생각해도 네 쪽이. 여기? 응. 난 그쪽 같아. 난 이쪽 같아. 화려쌤 그 제보자분들 싸우실 때 큰 소리 날 때 주로 어디 쪽에서 큰 소리 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주로 싸울 때 어디서 싸우니? 여기? 식탁? 여기 식탁에서. 식탁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곳. 가장 많이 싸우는 곳. 식탁에서. 아, 네 알겠습니다. 저 갈게요. 야, 저, 네가 카메라 들어. 야, 이렇게 빨리. 네가 고스트헌터야 돼. 네. 고스트헌터. 너 부엌에서 싸우는 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알아? 칼. 그치? 네. 칼 봐봐, 빨리 가서. 칼 보라고? 어. 칼 어디 있어? 그 칼. 아, 여기 없어요. 칼이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칼이? 네. 과도?
네. 과도칼 하나인데 다 치웠나 봐. 아니 다 분질러졌나 보다. 진짜 없어 칼이. 와 둘이 싸우면 장난 아니구나. 아니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 같지 않고. 잠깐만요. 충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네 여보세요. 식칼은 버렸어요. 잠깐. 오늘 버렸어요. 갈부림 있지? 네. 언제 했어? 며칠 전에도 했고 자주 했어요. 제가 과도 하나만 남겨놨어요. 며칠 전에 갈부림 해갖고 식칼 버렸고 그래서 과도밖에 없대. 과도. 왜 형은 어떻게 알았어요? 어? 식당에서 싸움이 난다고 네가 얘기했는데. 네. 싸움 났을 때 주방에서 가까이 있으면 뭐야? 칼부림이지. 빨리 이거 여기를 털어야 되지 않냐? 털긴 털어야죠. 털긴 털어야. 왜냐면 이러다 진짜 큰일 사고 날 것 같아서 그래. 아씨 뭐야 이거. 나왔어. 어? 나왔어. 어딜 나와? 저 방에서. 뭐가 나왔다고? 와. 뭐야?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와. 안녕하세요. 헬로? 누구세요? 와. 아, 차가워. 차가워. 무서워. 차가워. 야, 저기 한기 들어. 저기 한기 장난 아니니까 지금. 야, 뭐야, 저거. 아니, 저 앞에서 아니, 갑자기 나왔어요, 뒤에서. 칼부림 얘기해서 나왔나? 뭐? 아, 칼 얘기해서? 걱정돼가지고. 걱정돼서 할머니가? 지키려고. 지키려고? 근데 이제 칼 얘기하니까. 자손을? 어. 그럼 저 할머니 찐텐이네? 그쵸. 그럼 신혼 거네? 그쵸. 오! 문 닫혔어? 오. 문 닫혔어? 오, 할머니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문 닫혔어. 문 닫혔다고? 네가 건든 거 아니지? 아니, 안 건드렸죠. 제가 뭘 건드려요. 허버 한기 논다니까? 아니 지금 뭐 물어보려고. 다시 해봐. 아 그럼 다시 했다. 뭐 좀 물어봐야 돼서 갔다 올게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뭐 뭐라는데? 조상기인데? 조상기래 또? 네. 빨간 사야지. 그러니까 계속 정확히 얘기해. 조상기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시는 분 아닐까? 제보자분이 불러서 왔대. 제보자님이? 그리고 이 꼬마는 허주라고 하기도 그래요. 지금 꼬마 얘기는. 아 그러면 이거는 뭐 당직기 해서 이제 부정 일단 털고 제보자분들에 대한 그거를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여기서 네. 끝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네. 그지? 이거 뭐 솔루션을 진행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네. 그지? 들어보니까 이거는 일단 그래 일단은 털자. 일단 다 조상기예요. 명패는 없어도 명패를 든 할머니 한 분 계시고 침대 그리고 명패가 없는 또 다른 조상기들이 있어요. 이분들로 인해서 제보자님이 지금 되게 힘든 거야? 그쵸. 조상 때문에 힘들다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맨날 항상 당직기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근데 이분은 있잖아. 내가 아까 눈을 계속 봤어요. 설에서 보면 네. 눈을 계속 봤는데 조상기들도 많이 서려 있고 원신도 지금 있어요. 허주들을 벗겨낸다고 해도 이분 자체가 기문이 열려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분은 솔루션을 해도 일시적이다. 근데 이 제보자는 네. 지금 당장에 이 힘든 걸 우리가 좀 약간 딜레이 시켜주고 이 제보자가 그 딜레이 된 시간 동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만 우리가 벌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벗겨낼 때가 네. 이분이 터질 것 같아요.
터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말문이 터지고 칼로 고치는 거. 잘못됐는데 말문이 제보자면 딱 차버리면은 우리가 데려가야 돼. 왜냐면 우리가 책임져야지. 뚜껑을 열어놨으니까. 그래서 손을 아예 안 대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뚜껑을 열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요. 내는 순간부터는 계속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에 여기서 허주가 있었으면은 잡아다 그냥. 근데 허주를 뛰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왜냐면 본인 몸에서 실어서 있잖아요, 명패에 대마를 그려야 돼요. 명패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이제 굿을 선택한다고 하면 허주 잡신을 띄어내는 굿이 아니라 신굿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고 한데 남편분도 가셔야 돼요. 두 분 일단 지방끼리도 너무 안 맞아요. 신체격이 나니까 인체격이 심하게 나는 거예요. 남편분의 그 어머니께서도 부당쌤이라고 하시잖아요. 서로 간에 지금 티격이 심해요. 아까 들어와서 제가 여기서 불사기운이 느껴진다 이건 뭐냐면 제보자님의 어머니께서 지금 계속 기도를 드리는 기운은 들어와요. 함이 안 맞으니까 신티격이 나면서 인티격까지 나는 거예요. 인간관계까지. 근데 그동안에 아마 두 분 엄청 싸웠을 거예요. 근데 또한 걱정되는 게 여기 제보자님이 트라우마가 되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트라우마로 인한 분노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 이거는 본인이 잡아야 돼. 누가 잡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병원 약은 뭐 이렇게 뭐 정신과 약이든 뭐든 먹어서 그게 고쳐질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멘탈을 이겨내야지 신을 받더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받아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럼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그래야겠네. 네. 어떻게 해줘요? 난 모르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은 그거야. 그냥 신을 받아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받는 게 맞죠. 조상 역할머니까지 들어가 있는데. 보통 무당을 신기가 왔다고 해서 다 받거나 그러지 않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불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줘야지 이 사람도 이제 선택을 하지. 공부만 3년씩 할 것 같은데. 버틸 수 있겠어요? 말만 안 튈 것 같아. 너무 오랫동안 안 닦아놔가지고. 그 3년이 진짜 지옥 같을 거예요. 왜냐면 불릴 때까지가 3년을 교육 공부 계속 시킬 거예요. 아니 눌러보자. 눌러보자고? 어떻게? 제가 해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작두말 제보자님 명으로 올려가지고 작두 타야죠. 제가. 그러다 터지면? 안 터져요. 신을 제 쪽으로 모을 거라. 저도 이제 법당 가서 기도해보고 작두말에 작두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러면 그 평생의 신을 제가 끌고 오는 거, 신명주를 끌고 오는 거거든요. 제 쪽으로. 신을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좀 걸려요. 같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거 하면은 괜찮으시겠지? 오랜 시간 동안 뭐 노력은 해야겠지만은? 네. 그 굿파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제 법당을 계속 부르는 거죠. 그럼 평생 이 업을 제가 대신 닦는 건데 방법은 그거 하네요. 굿당 안 들어가고 내가 조상만 끌고 계속 불러내는 거죠. 아 근데 캠핑할 때 화장실이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내려온 건데. 아 근데 저도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 진또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장단문부터 하는 거야. 솔직히 약간 무모한 도전을 하시는 거야. 진짜 그 신은 받긴 받아야 되는 건데 일단은 해보겠다 이거. 계속 끌고 와야죠 제가 업을. 신명주로. 그러다가 터지면 아빠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든 누를 거예요. 한번 누르고 어차피 1년 딜레이 텀 생길 거 아니야. 3년 주기죠. 그러니까 3년 주기잖아. 그 안에 제보자님한테 3년만 시간을 일단 빌어주고 선택을 해야지 본인이 누르든가 받든가. 그래도 돼요. 3년은 벌 수 있어요. 부적도 일단 치워줘야 돼요. 왜냐면 불사줄의 기운은 들어오는데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뭔가가 지금 좀 부족해요. 그리고 티격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신티격이라도 없애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지 인티격도 서로 간에 맞춰가면서 고칠 수가 있어요. 집에서 이 집을 빌어주면 안 돼요. 자기 자손을 빌어줄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주신 거는 이제 치우셔도 되고 서로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부적 써온 건 냅두고 그러면은 진두님이 부적을 보내줄 거예요? 일단 부적 화장생 거 들어가고 저는 어차피 부적이 아니라 작두 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참 그 아까 칼부림이라고 했는데 칼부림이 아니라 아 장난 그거죠 그냥 본인이 자해.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이사 가지 않거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이 7번, 8번 이사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집이 문제는 아니었어. 맞는데 칼을 대면 안 되겠더라고. 터지겠더라고. 신도 있어서 잘못 칼을 대면 안 돼서. 신이 있으면 칼을 댈 수가 없거든. 저랑 얘기해서 그 인천으로 한번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법당 가서 직접 같이 만물상 가서 잡두랑 맞추면 되니까 저도 기도는 올려야 돼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